본 코너 출연자들의 견해는 SBS 그리고 제작진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조용히 잠자고 있는 제 팬클럽 너는 내 윤명님들 보이는 라디오로 얼른 들어오세요. 슬리퍼님들 이제 활동할 때가 됐습니다. 문자랑 고릴라로 제 칭찬 좀 많이 보내주세요. 자, 2021년 마지막 디스뮤직은 보라로 진행합니다. This is this 디스뮤직. As they croak, I see myself in the pistol smoke. Fool, I'm the kind of cheater. 자, 딘묘아의 조미료, 고양이 맛 슬리피 감칠맛 벌구 씨 모셨습니다. 그리고 쇼미텐의 화제의 중심이자 우리 형제들이죠. 쿤타 씨, 베이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스. 여태 제 시간,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시간 중에 거의 텐션 제일 높은 생방이지 않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한 분씩 인사해 주세요. 그래, 한 분씩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여기 보는 라디오가 여기 있거든요, 이 카메라.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쿤타입니다. 쿤타 프로토타입. 안녕하십니까, 베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유져요? 베이식 씨 여유. 다리 좀 꼬았습니다. 네. 아니, 08 베이식 하고 나서 사람이 되게 이상해졌어요. 자, 최예슬님이 벌구님 볼 생각에 너는 내 윤명 심장 떨려요. 두근두근. 김수정님이 알류 슬리피. 그리고 김혜연님이 쿤타님 예전 너목보 출연하셨을 때 목소리에 반해서 음악 찾아듣곤 했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라고 해주셨고. 맞아, 오늘 생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얼마 안 남, 30분 남았습니다. 생일. 문신혜 씨도 부록이 되신 쿤타님 생일 축하드립니다라고. 왜 부록이래요? 자, 5832님이 베이식 씨 너무 반가워요. 나 우럭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자, 베이식 씨랑 쿤타 씨랑은 이제 저희랑 친분이 그래도 꽤 있는데, 제가 DJ 하는 거를 쿤타 씨는 처음 보시는 것 같고, 네. 베이식 씨는 한번 나오셔야지 않았나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우, 어때요? 근데 나는 그것보다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집에 귀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거의 주무실 때가 좀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래서 틀면은 딘묘아를 듣는데 평소에 하던 딘딘이랑 너무 다른 텐션이라 사실 톤이. 운전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목소리를 깔지? 불편했군요. 생각보다 이 시간대에 어울리는 목소리였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뭐 텐션이 안 높은 진행을 할 때는 또 이런 톤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저희가 공식 질문이 있어요. 게스트가 오면 딘딘의 미담 하나씩 이렇게 속속들이 하나씩 꺼내놓고 가라. 나 있어. 예, 뭐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식씨 뭐 있죠? 작년 제 생일이었어요. 예. 다들 여러 많은 분들이 축하를 메시지를 주셨는데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딘딘이 유일했습니다. 진짜? 제가 그걸 좀 기억해요. 그래요? 전화로 약간 진짜 목소리로 축하를 해줬던 진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생일을 잘 챙기죠, 딘딘 씨가. 얼마 안 그게 제 기억으로는 12시가 딱 되고 얼마 안 돼서 전화했던 것 같아요. 딱 떠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쿤타 씨는. 이거는 이제 그 슬리피 씨랑 딘딘 씨 둘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제가 한창 안 될 때 엄청 안 될 때 제가 앨범을 내도 안 됐어요. 근데 항상 그때 항상 인스타에 공유를 해주던 사람이 SNS에 그때 우리는 패밀리잖아요. 그래도 사실 이거 이렇게 딱 공유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되게 웃긴 건데 슬리피 씨랑 저의 인연을 맺어주신 분이 쿤타 씨죠. 그렇죠. 맞습니다. 저를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게 쿤타 씨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갔죠. 얘기가 되게 웃겨요. 둘이 친하게 된 게 쿤타 씨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쿤타 형이 공연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러 갔다가 맞아요. 형이 뭐 얘기하다가 원래 뮤지션들이 끝나고 막 음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게임 해? 이렇게 어떤 모바일 게임을 한다 했더니 갑자기 우리 크루를 들어와라 이래서 갔는데 그때 슬리피 씨가 있었고 그래서 친해졌죠. 게임 정모에서. 그리고 베이식 씨는 아마 이제 리피 형이랑 통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마 이식 형이랑 또 친분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첫인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각자의 첫인상 일단 그 두 분이 보신 쿤타 씨랑 베이식 씨가 보신 슬리피 씨의 첫인상 옛날에 그 슬리피 닥 할 때 그 인상 저희는 생각보다 그 저랑
데이식 씨, 쿤타 씨는 진짜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그렇죠. 맞아, 맞아. 거의 진짜 10년 됐을걸요? 됐죠 이제. 립 씨 근데 그런 거 안 하네요. 진짜 힙합 하시는 분들 오니까 막 언더그라운드, 뭐 지기 팔러스 이런 거 안 하네요. 1세대. 아 언더그라운드 생활할 때. 2세대, 2세대 힙합 막 이런 거 안 하네. 아 힙합 2세대. 지금 다 2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아 쿤타 형은 1세대, 1.5세대, 1.5세대. 전 베이식스 2.5 아니에요? 나도 2.5 정도로 알고 있는데 2세대가 약간 솔컴의 시작 시작 사람들이니까. 시작 사람. 시작 사람. 아니 어때요? 두 분 딱 리피 씨 처음 봤을 때 첫인상. 일단 그때 리피는 원래 콘로우였어요. 거기다가 콘로우. 되게 배기 싫은 그 수염이 있었던 걸로. 맞아. 그 이방수염 같은 수염. 거. 이방수염. 근데 이게 제가 그 지기펠라즈라는 크루에 막내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유일하게 잘 챙겨줬어. 되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도 안 친한데 처음 봤으니까 그래도 먼저. 항상 얘기를 걸어주고 약간 그랬던 약간 기억이 있어요. 리피 씨가 그랬던 거는 유일하게 얘만 나랑 좀 대화가 되겠다 이런 거를 본 건지. 아 저는 베이식 씨의 랩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와 랩 너무 잘하는 동생이 우리 크루에 들어와서 너무 신났어. 쿤타 씨랑은 어떻게 처음 뵀어요? 처음에 그 노래 아까 작업을 할까 안 거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네네. 이게 작업 때문에 그 Change the World 그 노래 이제 그 하면서 좀 친해졌구나. 하면서 이제 언터처블 노래 작업하면서 좀 더 가까워지긴 했는데 예전부터 사실 그 언더그라운드 약간 그때 활발히 완성하게 이렇게 공연 씬 힙합 씬 안에 몸담고 있을 때 그때는 워낙 술자리 많았어. 맞아요. 디프리도 많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때 항상 힙합 인사. 야야 하면서. 야야. 벌구랑은 베이식 씨랑 본 적이 있나? 있어 몇 번 뵀죠. 쇼미 나가기 전에 운동을 같이 한번 했는데 아 농구 했다고요. 농구장에서 뵙고 아저 벌구가 이식이 형 농구 잘한다고 약간 되게 유학생처럼 유학생처럼 농구한다고 설렁설렁하는데 잘하는 스타일. 그러면서 이제 쇼미 끝나고 본 거지. 아 그러면은 쿤타 형은 처음 뵀나? 그 루드페이퍼 공연할 때 딘딘 씨 같이 갔어 내가. 같이 그 그때 당시 막 클럽 공연에서 공연할 때 완전 충격 먹었습니다. 그때 처음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잘하셔가지고 그때 공연이 루드페이퍼로 했을 때 맞아요. 3년도? 14년도 이때쯤이었고 쿤타 씨가 했던 팀인데 아 여러분들 오늘 아마 그 노래 하나를 듣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그러면은 좀 흑역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사실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그거 한번 듣고 가고 싶어요. 어떤 거 어떤 거? 베이식 씨, 쿤타 씨의 딘딘 첫인상. 궁금해. 딘딘. 딘딘 첫인상이 그렇게 좋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역시 나옵니다. 나오죠. 아니 왜냐면 그 쇼미투에서 그 이미지가 너무 방송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언더카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 저 친구는 그렇게 가까이선 안 되겠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 철주 씨가 약간 유교보이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근데 막상 얘기를 나눠 보니 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딘딘의 매력이죠. 알고 보니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 저는 전혀 반대예요. 알고 보니 이상한 애였나요? 아니, 처음 봤는데 네. 너무 예의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원래 저 TV에서는 전혀 이제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처음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래가지고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TV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쿤타 씨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인사를 드린 거니까 약간 얼어 있었죠. 아 약간 리스펙이 리스펙이 생각보다 약간 뭐야 저 사람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때 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첫인상이. 자 생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쿤타 베이식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목격담 미담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2021년 마지막 디스뮤직이에요. 벌써 나와주셨는데 어때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나이가 부록이니까. 아 저 죄송한데 지금 사 안 달았죠? 저 오늘 사 달았거든요. 완벽하게. 아 네. 나이가? 네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 바로 꼰대 나오네요. 죄송해요. 나이대는 말이에요. 꼰타네요 꼰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요즘 어떠신지 좀 스케줄이 궁금합니다. 아 일단 네. 그 계속 실려 다녀요. 계속 실려 다니니까 저는 계속 차에서 자요 요즘은. 와우. 진짜? 네. 그 정도는 아닌데. 난 너무 잘 자는데. 형, 난 잠도 잘 자고. 아니, BTS야? 요즘 계속 차에서 자고 네. 아 차에서 일어나고 가끔 차에서 씻기도 해요. 집이 없죠? 근데 집이 없어요. 아니 근데 궁금한데 요즘 그러면은 뭐 쇼미 공연도 다 했죠? 서울 거밖에 못했어요. 나머지는 지방이 취소됐어요. 아 취소돼가지고
아니 베이식 씨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저도 그래도 바빠는 졌죠. 네네. 뭐 여기저기 섭외도 들어오고 뭐 피처링 같은 것도 오늘 이제 나왔던 발매된 쿤타 형 거에도 제가 피처링을 했고. 네. 네. 뭐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이 이제 또 쌓여가니까 모으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 회사에 이제 레원 씨가 있는데 또 네. 레원 씨도 워낙 잘 돼가지고 뭐 공연 매진됐다고. 아 콘서트가 뭐 몇 초 만에 매진이 됐다고. 1차가 네. 35초 만에 매진되고 그래서 긴급으로 이제 2회차 공연을 준비했는데 그 25초 만에 매진됐어요. 와. 와. 그럼 또 연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우선 영지랑 같이 레원 영지의 네. 더블 콘서트라 네. 뭐 영지의 팬들도 있지만 영지 파워가 있긴 하지만 오늘 레오니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합니다. 야. 근데 두 분은 요즘 그래서 바빠져서 되게 행복하시죠? 행복하죠. 아, 저도 행복하죠. 특히 네. 철주 씨는 이제 또 결혼해서 또 아이도 있는데 네네. 좀 밖에 그래도 계시니까. 네네. 좀 더. 무슨 소리야? 아니 저 형한테 뭐 영상 통화나 전화를 하면은 항상 재우고 있어. 애 재우고 있어. 그래서 아 그게 아 형 언제 음악해 언제 뭐 공연해 와 이랬었는데. 참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데. 그 이 두 분은 정말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맞아 리피 씨가 리피 형은 쇼미 하는 동안도 계속 중간 중간에 나 제가 하는 동안 좀 힘들었거든요. 중간 중간에 항상 괜찮냐고 막 연락 오고. 아 맞아 나도 리피 형씨 연락 왔어. 사실 두 분 포스팅도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뭔가 그 이런 거 준비할 때 바쁠 때는 뭔가 연락 오면은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한테 연락 안 하고 이제 끝나고 했는데 리피 씨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결과를 이야기 해주는 누더라 때. 들었어, 그렇죠. 계속 들었죠. 이런 거 스포쟁이지요. 사실 아무래도 두 분이 더 이렇게 바빠진 계기가 쇼미더머니인 것 같은데 디스뮤직에도 저희가 쇼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는데 이번 10 우승 누가 할 것 같은지 예상을 했는데 그때 슬리피 벌그 씨 아 슬리피 씨가 누구 뽑았지? 제가 쿤타 씨. 나도 쿤타 씨 뽑았던 것 같고. 제가 조광일 씨 아니면 비오 씨 뽑았어요. 베이식 씨는 아무도 안 뽑았네. 그러게. 그런가요? 왜 그랬어? 아, 왠지 우승했으니까. 왠지 우승을 두 번 시작하는 거 같으니까. 그랬죠, 그랬죠. 그리고 그럼요. 그냥 쿤타 형이 제가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쿤타 형은 사실 쇼미 나갈 그게 아니라 저 형은 사실 나가수급인데 그죠. 저기서 이렇게 하니면 당연히 쿤타 형이 약간 우승을 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왜 저희를 실망시키셨는지. 아 그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곡을 만들지 않았으니 네. 네. 베이식 씨는 이제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 네. 뭐 사실 또 나간다는 게 진짜 마음이 쉽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제가 쇼미 나인을 방송하던 시점에 그 얘기를 장난처럼 던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때만 해도 막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뭔가 즐기러 나가는 마음으로. 근데 막상 그게 다가오니까 제가 좀 힘들었어요. 맞아. 그랬는데 어쨌든 잘 이겨내고 많은 분들이 뭐 도움도 주시고 응원해줘서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약간 곡선이 되게 있었죠. 그쵸. 처음에 딱 상승 빵 쳤다가 갑자기 하락 빡 쳤다가 갑자기 상승 빵빵 치고 딱. 그렇죠. 그래서 참 좋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뭐 진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보는 재미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어쨌든 마무리는 잘 돼서 좋습니다. 주변에서 네. 좀 말린 사람은 없었습니까? 나가지 말라 하기보다 걱정은 많이 해줬죠. 가장 걱정한 사람이 누구? 가장 걱정한 사람은 우선은 근데 저희 회사 같이 하는 친구랑 이렇게 처음에 진짜야? 진짜? 뭐 진짜? 이거 한번 뱉으면 이거 그러니까 유튜브 제가 너튜브도 하는데 네. 맞아 거기서 얘기해서 네, 좀 네. 이슈가 됐었죠. 채널 기획을 하는 같이 하는 형이랑 이걸 계속 하는데 야 이거 올리면 진짜 끝이야. 왜냐면 힙합에서는 왜 우리가 한번 뱉은 말 번복하면 엄청 그쵸, 약간 그쵸. 막 이렇게 맞아,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뱉으면 끝이야 진짜 괜찮아 이런 걱정을 많이 해줬죠. 그러면은 쿤타 씨는 네. 나가신다고 했을 때 사실 쿤타 씨가 나온 거 진짜 의외였거든요. 네. 좀 막 주변에서 말리는 분들이나 주변의 의견이 어땠는지. 저는 일단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리는 사람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갔는데 이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좋았죠. 얘는 한번 우승을 했으니까 네네. 뭔가 약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좀 그런 막리를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갖고 거기 딱 그 노가다 갔을 때 네네. 거기 이제 뭔가 큰형이 있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한번 나간 사람. 네. 이게 소장님인데 친한 소장님. 소장님급. 약간 소장님급에 그 이게 있으니까 근데 쟤랑 같은 팀 돼야겠다. 죽 썼으니 불구덩이 빠지고 약간 멘토가 됐겠구나. 가면은 이제 뭐 물어보면 다 알려주고. 근데 이게 2차에서 진짜 이식이 탈락할 때는 와 진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모두가 약간 패닉에 빠지고 맞아 그런 흐름을 타. 맞아 그쵸, 맞아 그쵸. 네.
어쨌든 그 이후로 잘 됐으니까요. 예. 자 그럼 쇼미 얘기를 한 김에 라이브 한 곡을 들어볼 텐데 베이식 씨가 그때 저한테 이랬죠. 아 이제 히트곡이 있는 사람이다. 아 엄청난 히트곡이에요. 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릴러 말즈한테 상조라 이제 명절 때마다 제가 선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를 한번 베이식스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 건데 요거 조금 저희가 공연 느낌 나게 저희가 한번 때로 이제 릴러 말즈 파트를 한번 해드리는 건 어떤지 다 같이 부릅시다. 좋습니다. 히트곡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식의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라이브로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벨튼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아직도 기억나 차내 공기가 처음 들었을 때 맘이 짜릿했던 뭔가가 6살이었지만 알았었지 뭔가 다르단 건 그렇게 쉽게 만나게 되는 거야 꿈이란 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음악은 내 노래가 됐고 듣고 따라만 부르기엔 내게는 뭔가 부족했어 그래서 실행에 옮겼지 방에서 혼자 꿈만 꾸던 모습 가사를 쓰고 부를 때 사실 내가 생각했던 건 돌아가야 할까 나가야 할까 파도와 박수 소리를 들을 때 떠나야 할 것 같이 왜 지금 떠나서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간직해 다들 꿈이란 건 이루지 못한 채 그거만 사는데 It's okay 괜찮아 난 맛이라도 봤잖아 다시 현실로 돌아가 그래 취직하고 잘 살아 잘 잊혀지고 있잖아 그런데 자꾸 해 난 다 같이 1, 2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뱉은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어렵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만난 그 꿈은 깨 반짝였지 이제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은 잠깐이었지 그렇게 어렵게 놓아줬었는데 쉽게 다시 왔다 멀어지는 건 내 의지와 달라 멀어지는 걸 인정하기는 죽기보다 싫어 섭섭할 뿐이지 모자란 내 자신한테 거짓말했었던 날들이 반복돼 사실 알고 있던 것들인데도 난 모른 척 문제가 없는 척 언제나 척뿐이었지 잘 돼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 자존심 챙기는 것뿐이었지 어쩌면 알고 있었지 모든 걸 아니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왜 모르겠어 I'm dumb 이별은 어렸지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 준비 예전부터 했는지도 몰라 이제는 생긴 것 같아 마침표를 찍을 용기가 끝나도 괜찮아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다음 페이지에 끝나도 좋아 그러나 거기에 너가 있다면 이 얘기의 끝을 미룰 거야 그게 내가 원하던 결말 아직도 어려워 이미 해봤던 이별이라도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이별은 어려워 눈빛에 맺듯 우린 날카로워 마침표를 찍고 난 조금 더 멀리 가려 해 만남은 쉽고 이별은 참 어려워 야 야 히트곡 냄새 물씬 나네. 베이식이 중간에 다시. 히트곡 냄새 물씬 나네. 다시 원투. 자 베이식의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려워 듣고 왔습니다. 자 정진희 씨가 오늘 뒷면 듣기 잘했다. 라이브 최고. 0829님이 만남은 쉽고 이 노래 매장에 있으면 20번은 나와요. 야 히트곡입니다.
메가히트예요. 가끔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술 먹다가 아 또 나오네. 약간 이런 이런 류의 노래가 돼버린. 진짜 히트를 나와요. 친. 네. 최예슬님이 우리 뮤소리들도 만남도 어렵지요 해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 듣고 이제 너무 좋다가 라디오에서 몇 번 선곡을 했거든요. 그러다 든 생각인데 만남이 제일 어렵거든요 저는. 왜 제목을 만남은 쉽고 이별은 어렵다고 지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짤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꿈에 대한 얘기니까. 아. 꿈에 대한 얘기고 꿈을 만나기 싶다. 사실 요 라인 자체는 그 릴러의 아이디어였어요. 릴러의 아이디어였고 릴러도 요즘 보니까 만남이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던데요. 자 양주희씨가 연말 회식 자리 같은 기분 못 했는데 약간 뭔가 연말 회식 느낌도 좀 나고 1904님이 오늘 오디오가 비질 않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음악을 저희가 이제 논의하는 코너거든요. 이게 디스뮤직 디스커스한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 노래 음원 성적이 좋았던 이유를 리피 씨랑 벌구 씨는 어떤 게 있었는지. 아 벌순탁 씨 갑니다. 우리가 벌구 씨를 네. 벌순탁으로 키우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그 트랙 자체가 네네. 되게 대중적인 코드에 기타랑 딱 요즘 유행 많이 하는 트랙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거기에 베이식 씨께서 이렇게 랩을 하실 줄은 몰랐죠 쇼미에서. 맨날 다른 스타일로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릴러 말즈가 무대에서 너무 잘생긴 모습으로 좋은 멜로디를 사로잡고. 그리고 베이식 형님도 이제 되게 멜로디가 예쁜 벌스로 시작을 하니까 맞아 벌스 멜로디가 되게 예쁘게 시작이 돼서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예쁜 노래로 되게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릴러 말즈가 생각보다 너무 잘생기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멋있었어. 되게 부티나게 나왔어. 스카프하고 스카프 댄디하게 그리고 되게 부자 같은 두 명이 되게 약간, 예쁜 노래 부르니까 약간 분해났구나. 네, 이게 안 좋을 수가 없겠다는데 끝까지 좋더라고요 노래가. 아, 네. 한 파트도 좀 약간 이제 거리 파트가 없어요. 베이식 씨 랩이 좀 길어져서 약간 지루해질 때쯤에 예쁜 멜로디로 또 넣어버리더라고. 베이식 씨가 에이 괜찮나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좀 살려주는 게 있어서 네. 그런 것도 릴러가 많이 도와줬어요 사실. 아 진짜? 네, 그럼 릴러가 했네. 전 그래서 릴러를 이제 형이라고 부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릴러 형. 리피 씨는? 저는 뭐 당연히 이거는 음원이 잘 되는 걸 노렸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직접 또 얘기를 했었어요. 직접 얘기했으면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음원은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이렇게 쇼미에서 하고 나왔을 거. 때 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행사곡 아니면 음원에서 잘 돼야 진짜 수혜자 아닙니까? 하고 나서 연금보험 같은 노래를 만들어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잘 나온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쿤타 씨가 궁금해요. 딱 이 노래 들었을 때 그 임팩트나 이런 것들이 좀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아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이다였어요. 아 이건 무조건 된다. 계속 이건 무조건. 자기 노래보다 이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고. 이게 깜부해야 되는데. 깜부잖아 이거 말고 갑자기 만남은 쉽고 욕심낼만 내 멜로디가 뭐였지 이렇게 될 정도로 계속 불렀어요. 아까 되게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본인 느낌으로 좀 약간 더 느리게 해서 불러도 되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노래는 네. 진짜 릴러의 선방이다. 야, 나 이 시가? 아니요, 인정합니다. 릴러가 이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사실 릴러가 너무 잘했고 이 노래는 릴러에게 공이 많이 가지만 사실 08 베이식은 베이식 씨가 잘했죠. 08 베이식 진짜 대단했다. 그럼 베이식 씨가 잘했죠. 감사합니다. 찢었죠. 그래서 됐습니다. 진짜 무대 아래서 보는데 오 베이식이가 부활해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베이식이다 이러면서 딱 나오는데 어우 그때 소름이 그냥 쫙. 아니 쿤타 씨는 어제도 슬리피 씨를 만났죠. 네. 뭐 촬영을 같이 했다고 네. 하는데 거기서 베인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언터처블 노래인데 쿤타 씨 파트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이게 약간 여기서 쿤타가 약간 이 노래에서 선방. 릴러 같은 느낌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주 정확한 내가 여기서 릴러 말즈네. 네, 언터처블의 베인이 이제 거기서 쿤타 씨가 릴러 말즈인 네. 건데 그래서 한 소절 잠깐 듣고 저희가 이거를 바로 라이브 이거를 MR로 좀 라이브가 아니라 CD로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네. 한 소절 좀 후렴만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거 리버브 좀 좀 걸어주세요. 네 쿤타 씨 마이크 리버브 좀 넣으세요. 이거 올리면 되잖아요. 아니야 여기서 넣어줘야 돼. 예. Let's go. 아 잠깐 처음 시작이 뭐였지? 여전히 아 맞다 여전히 이런다 여전히 내 맘속에 베인 너의 습관이 나와 매일 아직 내 맘에 사나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나 여전히 내 피부에 베인 너의 향기가 남아 매일 너를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베는 걸
소름이 계속 베이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나도 서른쯤 나이를 먹고 아직까지 자그마한 중고차 하나 없던 자신감 없는 날 지고라고 말해주던 내기가 전에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에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baby it goes on. 딘딘의 뮤직하이. 자, 디스뮤직 오늘 연말답게 슬리피 벌그씨, 쿤타씨, 베이식씨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2021년 1월 1일에 디스뮤직을 했었는데 그때 재미로 슬리피 벌그씨 사주풀이를 했는데 슬리피씨가 이전과 다르게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시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장소에 맞는 패션에 신경을 써야 할 것, 벌그씨 매우 아끼고 절약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 연인에게는 검소하고 알뜰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해주셨는데 리피씨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막 팔자주름도 몇 번 피고 레이저로 원래 좀 그런 걸 했었으니까. 아 뭐 근데 뭐 내년 돼봐야 알죠 뭐. 근데 뭐 외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결혼을 앞두니까 희한하게. 아니 근데 그게 결혼이 내년인데 그죠? 왜 연초부터 계속 막 뭘 맞고 오냐고. 아 그러니까 10월이었잖아요. 네, 원래는 10월이었으니까 네. 그 전에 웨딩 촬영 할 때부터 네. 좀 한 거야. 아, 처음으로 이제 기사도 가보고 그런 거지. 아 촬영이 있었으니까. 근데 밀렸으니까 더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은 밀렸는데 또 뭘 촬영을 해요? 아니면 그걸로 그냥 가요? 그냥 갈 것 같은데 뭐 그냥 한번 그냥 재밌게 한 번 더 찍을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박경진님이 슬리피 장가가 잘생겨짐 해주셨는데 아직 안 갔습니다. 아직 안 갔습니다. 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 줄 아는데 아직 네, 안 갔습니다. 네. 발표 다 하고. 벌구 씨는 좀 네. 이거대로 된 것 같은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연인에게 검소하고란 말이 조금 연인이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잘 결혼 마무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쿤타 씨, 베이식 씨는 이런 사주 같은 거 보시는지? 저는 사실 그 교회 다녀가지고요. 예, 네, 가요. 아, 네. 교회 다니는데 본다. 저도 성당 다니는데 봅니다. 이제 재미로 재미로 보는 거죠. 네,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않아요. 오늘 쿤타 베이식 씨 두 분의 토정 비결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한번 베이식 씨 거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실현 충동이 강해질 것. 시도해볼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 예년과 다르게 활발하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 사람들과 만남을 가졌을 때 소극적인 말투보다는 자신이 능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득이 된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좋은 한 해가 될 것. 아, 너무 좋은데. 좋다 좋다. 안 좋은 건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 좋은 게 없죠. 근데 어쨌든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 진행할 때도 좀 소극적으로 말했잖아요 지금. 이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근데 죄송한데 이제는 아니야. 자신 있게가 말까라는 건 아니었어요. 아 이제는 아닙니다. 예. 네. 아. 어떤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거. 새로운 걸 뭐 좀 기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저도 사실 뭐 이 직업을 이제 네. 하면서 사실 똑같은 생활만 뭐 쇼미가 있기 전까지는 네, 네, 네. 또 똑같은 것만 해 왔는데 뭐 요게 발판이 돼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면 이 시간 레게 할래? 아, 저는 트로트 하실 생각 있는지 지금 어떻게 이미지 다시 쌓았는데 새로 해야지 새거 해. 아니 근데 베이식 씨 지금 사실 너튜브도 하고 있고 네, 네. 회사도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아티스트도 이렇게 잘 데리고 있고 네. 본인 앨범도 잘 하고 있고 새로 도전할 만한 게 있나?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진짜 여기서 더 약간 어깨 올라가면 뭐 연기하겠다 뭐 이런 소리 하긴 하던데. 연기는 제가 못해요. 연기. 연기는 진짜 못하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만 좀 더 활발하게 확장만 되더라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파이를 좀 키우면 네. 새로운 신인도 키우고.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록이 되신 쿤타 씨의 신년 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좋아라. 자, 과연? 와, 한동안 불안정하게 흘러왔던 운기의 흐름이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생활 전반이 균형을 이루면서 골고루 발전을 이루게 되는 좋은 상황에 놓인다. 좋은 기운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예상되지만 너무 무모한 도전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너무도 안식에 도취한 나머지 나태해지게 된다면 곤란할 수 있으니 스스로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큰 물결에 몸을 싣고 방향키만 잘 잡으면 매우 무난한 한 해가 예상된다. 또 올해 애정호는 여느 해와 다르게 유달리 뜨거울 것. 아! 너무 뜨거워. 제일 좋다. 아, 이번 한 해가 만남은 쉽고 만남이 쉽구만. 감사합니다. 아니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아무래도 마지막. 네. 아 약간 마지막도 괜찮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풀렸다. 요 구절도 굉장히 좋네요. 아 아니, 나는 저 쿤타 형을 너무 잘하니까 아, 저 무모한 도전 쪽이 이제 걸립니다. 뭐 아, 진짜 안 하려고. 하고 싶은 걸 되게 많거든요. 저분이. 아니 적창이. 근데 아까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이제 베인 나가는 동안 얘기하다가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아 나 좀 진짜 게을렀던 것 같다. 네. 근데 확실히 요게 좀 그게 있네요. 오. 네.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면 곤란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요즘 일어나면 일단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일단 먼저 그 프로그램을 열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작업을 해요. 예, 그렇게 저를 좀 잡고 있어요. 아까 집에서 안 주무신다고 차에서 주무신다고. 그게 아까 차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바로 컴퓨터를 켜요. 차에서도 좀 작업을 하세요? 이동하시면서? 근데 틀어놓고 하는데 쉽지 않죠. 좀 집중이 안 돼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건데 그 전에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렸다고 합니다. 한파가요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 보온 유지와 화재 발생 등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따끈따끈한 라이브입니다. 오늘 6시에 나온 노래예요. 맞아요. 쿤타 씨가 생일을 맞아서 낸 건지 그리고 사실 그 이게 제가 알기로 이 벌스가 이제 2차 때 좀 2차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먹었던 벌스인데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곡을 냈는데 요거를 이제 베이식 씨와 함께 준비를 했고 원래는 산이 씨까지 피처링이 있는 걸로 오늘 발매된 프로토타입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럼 쿤타 씨 베이식 씨의 라이브로 프로토타입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우! Yeah. Good day to die. Good day to die. Prototype game, prototype. 난 준비된 거 없이 계약서에 sign. 했지 난 하던 대로 하면 모든 게 내. 바뀔 줄 알았지 떨어질 때 손절해다.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질 때마다 생각했지 이게 진짜 내 미래인가. 사랑은 매번 끝이 따뜻했던 적이 없지. 인간관계 중 엄마만 목적이 없지. 의문이 많던 어린 시절 내 그림에 지금 내가 있었다면 차라리 난 사랑을 안 믿어. 보여줘봐 여기서 어디서 욕하는 애들이 월도 많이 써. 어제나 헌팅 시즌 예술로 죽은 이름 브루스디 컷코베인. 난 사회와 물과 기름. 가끔은 죽은 이들이 부러워지면 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억지로 찾아나. 엄마 난 엄마만큼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가끔은 좀비처럼 흘러가는 나를 봐. 이제 굽어가는 등에 목줄을 올려. 난 딱 10년 반 전 예술가라 그네 무덤은 내가 파 내나 봐. 난 내가 나나봐. 난 내가 나나봐. 내나봐. 내나봐. 난 내가 나나봐. Yeah. 프로토타입 게임 프로토타입. 나 왜 매일 시험 때 올라야 되냐고 물었다. 솔직히 말해 지금 이 순간도 두렵다. 누가 본 배부른 소리 하는 놈처럼 굴었다. 어느 정도 이루고 어느 정도 누렸다. 그래도 내 위에 있는 놈들이 나는 부럽다. 욕심이라 부르고 싶으면 불러라. 난 그 욕심 때문에 매일 밤마다 울었다. 그래 뭐 같은 세상 앞에 나 무릎 꿇었다. 타협이 패배가 아니란 말에 나는 모를까. 치며 꿇었던 무릎을 살짝 쓰다듬었다가 다시 들뜨려 하는 바보 같은 맘을 눌렀다. 나이 먹을수록 참는 시간은 늘었다. 쌓인 걸 풀지 않는 방식으로 쌓인 걸 풀었다. 한땐 줄로 피워대던 줄었다. 한땐 줄로 피워대던 줄었다지만 한 대만 내놔봐. 딱 한 대만 내놔봐. 한 대만 내놔봐. 이렇게 어른이 되나봐. 진짜 어른보다 애가 나. 예 예. Yeah. Yeah. 자 쿤타 베이식의 프로토타입 갖고 왔습니다. 야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둘은 진짜 라이브다. 음원 듣는 것 같아요. 음원보다 라이브가 진짜 그거다. 왜 그럴까요? 이게
확실히 이런 좀 이런 센 노래는 두 분이 라이브 타격감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왜 그러지? 근데 그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쵸, 어쨌든 그쵸. 많은 사람들은 음원으로 듣는데 그치, 그치. 많은 뭐 라이브가 훨씬 좋았어요 하는 댓글들 이런 걸 보면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쉽기도 해. 왜냐면 음원에선 이게 왜 안 담기나. 네, 뭐 어쩔 수 없. 아니 근데 그 아까 그 이별은 쉽고 만남은 어려워 같은 경우는 이별은 쉽고 만남은 만남은 쉽고 이별은 만남은 쉽고 이별은 아무튼 그 히트곡 그거 마음에 그거 박혀 있나 봐. 마음에 만 12여야? 그럼 뭐라고 해요? 만 12여. 만 12여.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음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네. 딱 음가가 정확하게 그쵸, 잡혀야 그쵸, 되니까. 그쵸, 그쵸. 둘 그리고 쿤타 씨도 노래할 때는 훨씬 더 라이브보다 노래가 좋은 음원이 좋을 때가 있는데 두 분이 참 크게 밸런스가 좋지 않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꼈습니다. 라디오 라이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죠. 대단하네요. 타격감 보소. 문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7896님 문자 쿤타 씨가 한번. 제가 이걸요? 혹시 보이세요? 네, 저 이제. 이거 라식 해가지고 라식했어요. 아니 부록 되셨다 그래가지고 이게 프롬프터 봐야 돼가지고요. 쿤타님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고 옷도 잘 입고 재밌고 성격까지 좋으면 어떡해요? 세상 혼자서나요? 사랑해요. 오, 저도 사랑합니다. 바로 고백이 오네요. 이게 바로 그건가? 네. 오래 풀린다는 거? 애정이 뜨겁다더니 아직 새해가 안 와서요. 네. 네. 자 안동주 씨가 베이식님 이미 레게 잘하세요. 설레 동지 설레게 자 5928님이 쿤다님 베이식님 두 분 겸손해지지 마세요 더 거만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니 프로토타입 네. 뭐 슬리피씨랑 벌구씨 감상평은 이미 다 들었으니까 그죠 프로토타입 가사를 보면은 쿤다 씨가 이제 힘들 때 만들었던 노래라는 게 좀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가 있었겠지만 언제가 좀 가장 힘드셨는지 아 근데 진짜 이건 다 공통적으로 그럴 거예요 이게 일이 없을 때 있잖아요 진짜 일이 없을 때 네네. 사실은 진짜 의지가 없어지니까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게 돼요 뭐 새로운 거를 하기도 좀 네. 별로 의욕도 없어지고 네, 근데 그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지 막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때 얘기예요. 아 그때 네. 얘기구나. 아니 가사가 그래서 네. 진짜 좀 진짜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더라고요. 네. 요즘 좀 이제 쉬운 가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한 줄 한 줄 의미가 있는데 그 제가 2차 무대 이제 뭐 무대를 볼 때마다 약간 시선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느낌을 받았는데 네. 좀 이번에 그 영상도 네. 이번 신곡 영상 하실 때도 네. 시선이 밑으로 가는 걸 봤는데 약간 거의 프롬이 있었는지 그때는 프롬을 안 봤어요 네, 그때는 왜냐면 이거는 완벽하게 외운 거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그걸 2차를 딱 하고 나니까 네네네. 이건 완전히 외웠거든요 아 오히려 보면은 틀리는구나 네, 오히려 보면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사실 저 이제 고백할 게 있으면 네. 본선 때 여러분들 계속 프롬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본선 때 시선이 아예 미치어서 네. 약간 네. 약간 분위기 잡는구나 사람들이 다 생각했겠지만 저는 약간 프롬이구나 네. 저는 100% 프롬을 계속 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봤어요 프롬 때문에 라식했다고 네. 네. 전 프롬부터 아까, 보려고 라식한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쇼미 시작하면서 라식해야 돼요 프롬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쇼미 나가기로 했으니까 라식부터 하자 그래서 라식부터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프롬이 있는 게 뭐 반칙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 그 엄마 가사 너무 좋아요 맞아 아우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나 봐요 그렇죠 가사 베이식 씨는 언제 좀 가장 힘드셨나요 시기가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뭐 특히나 저는 쇼미 4 때 이제 이런 하입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뭐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일이 없건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안 찾아줄 때 내 음악을 듣지 않거나 나를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되게 힘들죠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입이랑 지금 하입이랑은 좀 다른 느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때는 우선 방송 자체의 하입은 훨씬 더 컸어요 그치 그때 뭐 시청률도 더 약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또 상황도 다르죠 그때 지금은 또 회사도 다르고 뭔가 제가 혼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네. 그때는 약간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확 부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엔 장작을 계속 넣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 DJ는 이런 거 배우나요? 야 비유 보소. 그래서 계속 좀 갈 수 있는 그런 하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희가 오늘 사실 특별하게 좀 요청을 드린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쿤타 씨의 제가 쿤타 씨 공연을 처음 네. 보고 이제 경악을 했던 네, 아, 그 저는 노랜데. 얼마 전에 라디오를 네. 또 같이 딴 데서 네. 했는데 네. 그때 처음 듣고 와 이 노래 진짜 좋다. 이 노래 거의 저는 그 한국 명곡 중에 뽑으라 그러면 거의 이건 꼭 들어가는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루드페이퍼의 비 오는 밤에라는 노래인데 루드페이퍼가 일단 어떤 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레게를 하는 팀이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레게 때문에 사실 만났어요. 네네. 네, 레게 하려고 만났는데 네네. 레게 하는 팀입니다. 오케이 루드페이퍼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좀 리버브 좀 많이 아,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아.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보시면 약간 김현식 선배님 느낌도 나고 그리고 그 노래도 생각나. 그 박중훈 님이랑 비와 당신 약간 그런 그 비가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는데 약간 그런 바이브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는 진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명곡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부탁을 해서 오늘 급하게 라이브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루드페이퍼의 비 오는 밤에 한번 라이브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이게 리버브를 좀 맞춰야 돼갖고 아 리버브를 맞춰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가 딱 좋아요. 화장실에서 불러야 되거든요. 네.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너는 날 잊었겠지만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비처럼 지나가겠지만 우산도 없이 혼자서 걷고 있는 나 너와 내가 빗속에 남긴 아련한 추억을 꺼낸다. 너와 내가 걷던 그 골목엔 이제 네가 미소 짓던 그 옆엔 이제 늦은 밤에 너의 그 집 앞엔 이제 누군가 날 대신 하겠지 이제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너는 날 잊었겠지만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비처럼 지나가겠지만 넌 나를 보고 난 너를 봤지. 한없이 비 내리던 밤 빗물인지 눈물인지 서로의 두 뺨에 흘렀다. 너와 함께 듣던 노래들도 이제 너의 눈에 있던 내 모습도 이제 너가 내가 했던 약속들도 이제 서로가 잊어야 하겠지 이제 비 오는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너는 날 잊었겠지만 밤에 난 너를 기억해. 비처럼 지나가겠지만
있을까? 아, 가왕이다 가왕. 야, 로드페이퍼의 비 오는 밤에 듣고 왔는데 영화 본 것 같아. 영화. 나 지금 갑자기 생각 든 건데 이런 거를 약간 TV 프로 경연 프로 같은 방송 있잖아요. 뭐 네. 싱어게인이나 만약에 이런 데서 이 노래가 나왔다. 끝이야. 끝날 것 같지. 갑니다 영재. 자, 5284님이 마 봐라 이게 레게다. 5377님이 이 노래 심장을 치네. 8569님이 가슴속 뭔가 뭉클한 게 창문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송희님이 오히려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노래도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노래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매년 약간 후배들이 리메이크하는 선배님들의 명곡 있잖아. 대한민국에 내려오는 100대 가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불후의 명곡에 나올 것 같은. 어, 진짜. 근데 이거 만들 때요. 네.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네, 제가 이제 좀 그 이제 만나다 헤어졌는데 네네네. 진짜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좀 잡으려고 집 앞에서 이제 다시 만나자. 잘못했다 이러는데 그때가 비가 거의 맨날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랑 항상 얘도 이제 저랑 못 헤어지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둘이 막 그렇게 되니까 그날마다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만든 노래예요. 딱 끝나고 나서. 그러게 왜 잘못했어요. 아, 우리 그런 건 얘기하지 맙시다. 미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엔 뜨겁습니다. 다시 애정우는. 아,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너무 좋아. 2390님이 역시 교수님이셔 해주셨는데. 네. 아, 교수님님, 아 축하 축하. 네. 아, 프로페서. 이제 아 이제 월급직이 네. 됐습니다. 고정 수입. 네. 아, 근데 이게 뭐 일단 뭐 음악이죠. 네. 네, 음악인데 아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때요? 그 딱 맨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의뢰가 네. 들어왔을 때. 아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조금 그 교수 일을 했었어요. 네, 강사를 했었어가지고 네네네. 사실 커리큘럼이 딱 있어요. 네, 커리큘럼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커리큘럼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이제 라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라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좀 사실은 이제 너튜브에서 네. 딱 이제 보여주고 이제 딱 예시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혹시 베이식시 영상이 또 예시로 나갈 게 있나요? 아 커리큘럼 중에? 근데 베이식 것도 쓸 거 되게 많은데 사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가르칠 때 딱딱 좋게 딱딱 돼 있는 건 사실은 도끼예요. 네, 도끼가 교과서죠. 네, 교과서. 도끼가 진짜로 좋은 교과서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도끼를 그리고 가사는 저스티스를 많이 좀 네. 네, 열심히 할게요 형. 아니, 다음번에 할 거는 08년도 베이식입니다. 08 아니, 베이식? 베이식 씨는 좀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좀 뭐가 들어와요 이런 의뢰가. 저는 아직 뭐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레슨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쵸, 그쵸. 아예 이렇게 뭔가 타이틀을 받고 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 오면 안 한다? 제안의 조건들을 봐야겠죠. 한번 봐야죠. 페이 한번 봐야지. 조건 괜찮아. 조건 괜찮아. 괜찮아. 그럼 뭐 네, 열심히 하죠. 네. 그럼 그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커리큘럼이요? 뭐 생각해봐야겠죠. 뭐 네. 이것도 그 사주 운풀이대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가 됐네요. 그렇네. 진짜 괜찮겠다 그러면. 네네. 자, 저희 청취자분들이 좀 보내주신 질문인데 정유정님께서 이식님 둘째 계획 없으신가요? 아, 둘째가 두 살입니다. 그럼 셋째 계획은 새로운 계획이라고. 네. 아, 셋째 계획은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이라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보내주시지 않았나. 0526님이 나중에 이 조합으로 콘서트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두 분이서 또 뭐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그 1월 달에 공연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희 콘서트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행사로 라인업에 들어가는 라인업에 들어가는 가는 공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SNS에 홍보하시더라고요. 네. 조건이었죠. 계약 조건. 그렇죠. 1회 업로드. 그렇죠. 프로토타입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러네. 그렇네. 짜서 넣어야겠다. 우리 08 베이식은 너 무대 올라간다. 죄송한데 그건 끝나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약간 이렇게 홍보를 한 번 더 슬쩍한 느낌이. 아니 자 좋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두 분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는데 2021년 어떤 해였다? 좀 래퍼답게 멋있는 말로. 2021년 네.
나이 먹어도 네. 할 수 있다. 어. 네. 어. 잘할 수 있었다. 어, I can do it. 네. 네. I can do it. I can do it 해였다. 네. 어, 2021년 2021 I can do it. 네. 어, 좋습니다. 어, 페이식 씨는 어, 사실 뭐라고 딱 얘기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무대에서 08 베이식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새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뭐 바뀐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쇼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조명되긴 했지만 저도 또 얘기했듯이 이게 3개월이면 다 여러분들을 다 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운이 좋은 해였다. 역시 한번 인기를 맛보고 나니까 부질없다는 걸 안 해. 맞아. 지금도 견고하게 그냥 너무 흥분하지 않고. 흥분하지 마세요, 형. 전혀 흥분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년에 차에 실려 다닌다. 난 차에서 산다. 차에서 산다. 아, 슬리피 볼구 씨도 올해 이제 또 뮤지카이에서 마지막이잖아요. 네네. 어때요? 올 한 해 좀 어떠셨는지 슬리피 씨부터. 뭐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서 저는 한 단어가 있죠. 어떤? 2021년은 승소다라는. 아, 승소, 승소. 네, 샵 승소다. 아~ 네네. 볼구 씨는? 네, 뭐 저도 2021년 뭐 새로 태어났다. 유부남으로 새로 태어났다. 하겠습니다. 아, 결혼을 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홍정임 씨가 지금 재택 야근 중인 청취자입니다. 글을 안 남길 수가 없군요. 마감 끝내고 쇼미 텐 다 뒤져봐야겠네요라고 해주셨고요. 진유진님이 벌구님 목소리 너무 듣고 싶네요. 힝, 너는 내 윤명. 지금 울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벌구 씨가 사실 이럴 때 되게 편하게 돈 벌어갑니다. 아무래도 친분으로 오시면 친분이 조금 덜한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그죠? 앉아서 벌순탁처럼 딱 한 꼭지 딱 하고 빠지는 쉽게 돈 버네. 부럽죠? 네. 아, 제가 오늘 이제 두 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미담을 조금 두 분에 관한 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 사실 베이식 씨 이제 쿤타 씨 미담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였는데 저를 막 갑자기 내 동생하고 저를 막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이러면서 저 이제 쿤타 씨 때문에 참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돼서 참 쿤타 형은 따뜻하구나. 그리고 언제 이야기해도 참 같은 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게 참 좋은 점이었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이식 씨는 오늘 생각이 난 건데 그 가짜 사나이 나오고 리뷰를 하는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같이 해달라고. 근데 사실 저는 뭐 베이식 씨가 하는 건 뭐든지 하니까 하고 갔는데 나한테 끝나고 출연료를 주는 거야.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베이식 씨가 막 상황이 막 그렇게 뭐 지금처럼 잘 되고 있으면 형 고마워 했을 텐데 난 솔직히 받기 싫었거든. 근데 이 형은 어쨌든 성의 표시를 항상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뒤치는 사람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 형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아니고 참 믿고 가도 될 것 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그거를 내가 막 받는다고 내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지만 어쨌든 성의 표시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고마웠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베이식 씨 쿤타 씨 인성 진짜 좋죠. 네. 뭐 유명합니다 이 바닥에서.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나왔죠. 네. 안 그러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와셨겠습니까? 자, 팬 청취자 분들에게 끝 인사 짧게 말씀해 주시죠. 뭐 계획 같은 거 내년 좀 얘기하면서. 네, 일단은 진짜 부지런하게 이제 앨범 쭉쭉 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작업 열심히 해서 좋은 것도 들고 오겠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직업이니까 이게. 그렇죠. 네. 기대돼요. 앞으로의 그 음악들이. 진짜 어떤 음악 할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언제쯤 저희가 또? 일단은 또 조만간 또 하나 나올 거예요. 조만간 또 하나 나오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EP나 뭐 아니면은 앨범 단위로 그냥 아예 완전히 그런 걸로 딱 내려고요. 한번 나오시면은 또 저희 뮤지카이 찾아주시고요. 아, 당연하죠. 무조건 알죠. 베이식 씨는? 뭐 저도 똑같아요. 어쨌든 앨범 단위를 낸 지가 오래돼서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열심히 좀 준비해볼 생각이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열심히 뭐 너튜브건 뭐건 뭐 저 회사 레원이 서포트하는 거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빨리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 거? 내년에 좀 초에? 내년 초에 우선은 뭐 저도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진심으로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잘 돼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꼭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요, 베이식의 내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요, 벌구 씨, 슬리피 씨, 베이식 씨, 쿤타 씨 보내드리고요. 잠못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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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난 꿈을 꿨었지. 에러, 에러, 에러.